만나서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고 뜨네. 그죠? 겁나게 나도 불안정해요. 아슬아슬해 죽겠어요. 원활하지 않다고 뜨잖아. 쫙. 지금 여가 바람 불고 춥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맹어사님 어서오세요. 1편. 암만 해도 진짜로 소금물에 간장물에다가 좀 다 던졌다가 빼든가 말든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 뭐 타요? 뭐 타요? 100년의 약속 거기 눌러준 거 했어요. 이제 살랑살랑 할라네요. 없으면 그냥 찍어주셔도 돼요. 이제 또 싹 나갔어. 왜 나갔다 들어갔다 들어간 거야? 들랑달랑하면 별로 안 좋아, 집구석도. 우리 천사님하고 우리 형님들 100년 동안 같이 가요. 내가 우리 이쁜이 단장님 하는 거 보고 이쁜이 단장님 그 아이 때까지만 해야 되겠다 싶더라. 돈을 다 날라버려.
고생 많습니다. 그렇죠. 어머, 단아부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씨 소중한 슈퍼챗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렇게 해고 그랬대요. 지금 제가 지금 겁나게 돌고 있으니까요. 예쁜이 품바 TV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돌죠. 도니까 돌겠어요. 제가 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쁜이 품바 TV로 오면 제가 소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몽창 다 나가. 내가 나가버리겠어. 몽창 다 나가버려. 다 나가시고 예쁜이 품바 TV로 다시 제 접속을 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소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거는 돌든가 말든가 내비두고.
다 연자. 어, 캐슬라이트님, 와시오, 잘하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놀아요. 여기서 보수도판 비기만 해봐요, 캐슬님. 알았지요? 내 배차 다시 불러버리라니까. 어디가 거기서 고수도 우리끼리 놀아요. 어, 고수도판 지금 벌려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게 승질이 나니까 노래 가다가 쑥 들어가 버리잖아. 아유, 얼마나 승질이 났는지. 자, 가자.
불편해서 나갔다 그러셔. 캐슬님, 캐슬님 계셔요? 방송 진행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겠대요. 저 휴대폰에 데이터 꽉 찬 거예요. 데이터가? 몇 줄 해야 돼? 땡스. 절대 시작되기 없는 게 없는데 제 휴대폰에. 그러네. 여기에 계신 분들까지 싹 다 지워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오늘 5시까지 여기서 공연을 하거든요. 추워서 더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5시까지만 버텨요. 눈이 돌더라도. 아셨죠? 우리 일편님들 아셨죠? 제가 내일 이거 싹 다 정리해가지고 일대 양당 간에 조합판을 내보려니까. 근데 아까는 영등도 감정인 것도 싹 돌더라고. 뭐 신청할 거 없어요? 신청도 좀 해봐요. 언니는 좀 쉬면 안 돼요? 좀 쉬어요 좀. 아니 내가 좀 쉬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천천히 갈 거니까 언니는 좀 쉬어요. 우리 단장님은 좀 쉬어야 되네.
아까 우리 저기 뭐야 단장님이 하신 거 나도 봐야 돼.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아, 다시 이제. 이게 지랄 같이요. 이렇게 되면 오늘 단심이 공연은요, 공채시요. 싹 다 나가시고 없어요, 지금. 우리 스페너 한 분만 딱 앉아 계셔요. 그지? 천사? 아, 그러네. 계속 도네. 아까 그게 정주화면이었었네.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가 제가 120기가 지금 풀인데? 무제한? 아, 무제한 아니고 120기가 주라 그랬는데? 근데 영상을 찍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저긴데 근데 저 단말기는 내가 쓰지는 않거든요. 용량이 똑같지 않나? 용량이 똑같아요. 아니 저장 용량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쟤를 뭐를 쓴 게 없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네. 내 거를 지금 정상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내 거를 몇 개를 지워야 되나 봐. 이따가 내가 해지 뭐. 오늘은 오후에 저기는 공쳤다고 봐. 얘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쟤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쟤를 지워야 되는 거죠? 얘를 찍는 애를. 쟤는 관계없어.
안 한대. 힘들어서 안 오신대. 응. 이사 가려니까 힘들어 죽겠대. 짐도 싸야 되고 뭐. 응, 그래. 짐도 싸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서 안 오신대. 그러면 저기 뭐야 천사 힘들어. 천사는 그래서 그냥 눈팅 많이 안 오늘은 채팅도 하지 말고 눈팅 많이 안. 아무도 지금 여기서 놀아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를 해야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별... 청소할 거 청소 청소할 거 청소 지우고 내가 싸그리 내 인생까지도 지워버리겠다 내가 돌아버리겠어 내가 돌겠어 그 한번 이 그 품바 인제 나온 분파들 이게 참 안 돼요, 그죠? 누구 하나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이거 욕바이 원자 이거 공부하려는 게 갑자기 머리가 터져 나갈 것처럼 머리가 아프네, 승질나고. 오늘은 그냥 테스트로 상해. 네. 그런데 그거는 같이 공연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나하고 놀아요. 나하고? 응. 여기서는 나하고 이제 놀아줄 사람이 없네. 그죠? 구경만 해주면 되지. 어? 이렇게 구경만 해주면 되지. 그럼, 내 모종의 가수님의 인생을 한번 불러봐야 돼.
지금 저기 예쁜이 품마 TV로 옮기셔서 눈팅을 하시든지 채팅을 하시든지 해주시고요. 안 그러면 여기 영종도 TV나 장털보 TV로 거긴 아니에요. 영종도 TV로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거는 제가 신경이 실려서 그냥 놀아야 한 30분 놀아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제 아웃 시켜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물고 나 혼자 놀라니까 어차피 콘테스트 저기 하니까 그냥 엔드 눌러주시면 돼요. 하고 내일 정리를 다시 해서 보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 지저분하게 이 방송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옮겨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보정의 인생 처음 불렀어요. 근데 그냥 들을만해요. 잘했어요. 다. 아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영종도 감독님은 원래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한 세 번만 부르면 잘할 것 같어? 감사해요.
제비집 지점. 아 여기가? 어. 아 제비집 지점이요. 그 무겁고 춥지 않아요?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 다 그렇게 하다 가다가 그냥 떨어뜨려 갖고 얼어서 죽은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눈물 나가면 되지.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시느라고? 아 전부장님 그게 제 불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씩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하나씩 맹글어 갈게요. 잘 맹글어 가고 있을게요. 정부국장님이 좋아하는 내가 진성 시리즈로다가 내가 오늘 한번 날려드립니다. 정부국장님 내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한번 해봐요. 정부국장님 내가 얼굴 보고 싶다고 꼭 한번 말해보라는데 그럼 일로 나와보면 되지. 영종도 감독님이 내가 한번 꼭 보고 싶다고 말해주라 그랬는데 댓글이 안 올라가네. 정부국장님은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아. 어떻게 댓글이 안 올라가? 정부국장님 소주 한잔 합시다. 정부국장님 맥주 좋아해요. 그전에는 술 나하고 많이 먹었어. 아 그래요? 이미 다 소문 났어. 가만 있어봐. 우리 진성 가수님이 노래가 도웅전 인생 말 뭐 있어요? 아, 어? 지금 부두의 여인 신청한 거야? 아, 천사도 왔어. 천사 잘했어. 이거 우리 이쁜이. 괜찮아. 여기서 놀아도 우리 단장님이 잘 해줘. 우리 단장님이 성격이 좀 깔끔하더라고. 그렇게 괜찮아. 여기서 놀아도 돼. 여기 있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도 돼. 그 방에서. 알지? 아니면 지금 그 방을 싹 점령을 해. 그래갖고 우리 방을 맹그러버려. 부두의 여인하고 우리 저기 진성씨. 가요!
그 진성 가수님의 가지마 우리 엄마 그 못난 놈은 아까 불렀을 게 가지마 우리 엄마 뭐 그런 거. 근데요 송국장님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단심이 찐팬이라면 그딴 거 갖고 시험 들 거 같으면 찐팬도 아니오. 나는 그렇게 봐. 응. 풀어줘. 그 오늘 지금 이 시간 뭐 잠깐 그 그까이 거 대 그거 그까이 거 갔다고 그 찐팬이 안 찐팬 되고 그러나 전 응 저는 그런 거 걱정 안 한다고 봐. 응 그래. 가요.
정부국장님이 이렇게 쎄빠지게 벌어가지고 단심이 위계 살린다고 욕보고 있는데 정부국장님은 좋아하는 노래 불러야지. 너무 좋아하는 노래 무드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국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은 신청 좀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어? 이제 그래봐야 15분 남았어. 세 곡 부르면 나한테 들어갈 거야. 우리 잠자 집구석에 잠자로. 그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난장에 나가면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못 해줘. 그러니까 지금 시켜. 지금 시키면 내가 이쁘게 49가 한 돈에서 해줄라니까. 어? 그지? 입담 다린 빤스 다 보여요, 지금. 아니, 내려갔어서 이거 내 오무줄을 다시 끼든지 해야지. 못 쓰겠네? 아니요. 본인이 사연 쓴 게 아니야. 옷이 문제가야, 옷이. 어때요? 오늘, 당신이, 여기 오늘 이거 이뻐요? 괜찮요? 어? 안 괜찮요? 괜찮요? 옷 이뻐요? 어? 이뻐요, 옷이. 아, 옷이 이뻐요? 이게 옷이 진짜 오래된 옷이거든. 네, 집이 가면 이거 처음 맞춰갖고. 종로. 아, 어딘지. 근데 그게 이게 계속 이거 하나만 입었잖아요. 그렇게 없은 게 애기라서 없은 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맞출 돈은 없고 갖고 리폼했어. 뭐 몇시 오길래? 가서 리폼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맹그러졌네.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우리 창에 계신 분들은 망사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다음번에는 망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킹을 쓰고 나올까 생각 중이야. 스타킹으로. 우리 창에 계신 분, 우리 이쁜이 분바 창에 계신 분들, 좀, 나 좀 놀게, 좀 저, 그 노래 신청 좀 하고 그래봐요. 안 그러면 내 맘대로 간다? 아. 허인기상님, 허인기상님. 지금 어디 잔치집 갔다 오신다 그랬나 그랬는 것 같은데 내려와봐요. 내려와가지고 얼른 뭐 좀 하나 시켜봐요. 우리 허인기상님은 안 봐요. 안 불러. 오빠가 별로 안 잘 있어요. 왜 누가 오빠는 잘 있다는 좋아요? 아, 허인기상님이 오빠는 잘 있단다가 좋아하시는구나. 오빠는 잘 있단다. 고기만 알아. 아니야. 우리 창에서 난리 나요. 치익 하고 막 땡 하고 난리 나니까 안 해. 딴 거 볼 거야, 그냥. 아이고, 머리. 보약 같은 친구. 누가 좋아하는데, 보약 같은 친구는?
나오는 게 삐리한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앵콜 들었어요? 앵콜 들어왔는데 허인재상님은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요? 오빠는 잘했다. 허인기상님 오빠예요? 오빠를 이렇게 좋아하셔요? 근데 그러면은 해드리지. 오빠는 잘했다. 듀엣으로 부른대요. 아유,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 뭐라 눈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래야 되나? 눈이 오면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산 쓰고 사람들이 다니기는 하는데 이제 사람도 이제 거의 발길이 끊겼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누이, 거기 누이의 디스코에 있어요. 아니 저기에 난타에 보면 있어요. 허인기상이 누이 해드려야죠. 제가 그까 이거 누이 못 해드리겠어요. 자, 신나게 두드려봐요. 제가 할 거고 싹 다 정리하려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부르고 우리 이제 친구석 문 닫자고요. 아, 노래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 한 곡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안 그러면 제가 불러요. 그 당신은 뭔지. 근데 왜 오늘 키가 맨날 여자 키 반키 내려서 부르면 딱 맞았는데 요새는 오늘도 좀 높게 내가 다 목소리가 나와? 이상한 목구멍 있어?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누가 천사가? 그래요. 진또배기 해달라. 진또배기 그냥 마지막 곡으로 내가 겁나게 저기 뭐야 달려야 되는 거야? 응? 진또배기 해달라고. 우리 천사가 해달라고. 아픈 천사가 해달라고 해줘야지.
될 일이 앞으로 상상합니다. 단심이가 3월 1일날 영산 3일 문화제부터 냅다 그냥 다 갑니다. 영산 3일 문화제 가지, 구례 산수유 가지, 진해 벚꽃 가지, 갈디는 나 다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언제든지 단심이 얼굴 보러 오세요. 아니면 내일 와도 돼, 여기. 안 바쁘면 지금 얼른 오셔. 아, 바쁘더라고도 오라 그러래요, 언니가. 여기 단장님. 아니, 단장님인데 순하게 생겼는데 곤조 있어. 네. 아, 그래, 안 오면. 안 오면 집으로 찾아가갖고 빚쟁이처럼 누워있는데. 아, 2단지로 찾아간다. 어디 2단지는 잘 모르겠어요. 2단지로 찾아간다 하니까. 네, 그러게. 임기사님이 우리 저기 뭐야, 예쁜이 분마님 잘 하시면은 내 몸은 쓰겄구만. 나도. 나 사실은 임기사님 나 보고 잡거든요. 그래, 인기 많더라, 있더라고. 인기 많더라고. 사실은요, 국장님, 내가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일찌감치 오는데 술 냄새 나갖고 음주에 걸릴게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저께 거기 갔었어요. 대포항. 대포항 가서 한 잔 거하게 먹었네. 도움 무심히 시켜놓고. 근데 국장님이 여기 이쪽으로 안 와가지고. 그랬더니 극구 방어철이라고 방어 먹으라고 하길래 나는 동을 먹어야 되겠다. 우리 정부 국장님은 집구석이 서울 신도림이에요. 정부 국장님은요, 주말에는 절대 집구석에서 못 나오세요. 영종도 감독님 소주 잘 마심. 나 공개적으로 다 읽어주는 게야. 영종도 감독님보다 더 잘 마시는 분 또 있음. 그러니까 여기 오면 소주 파는 벌릴 수 있네, 그죠? 근데 우리 정보국장님은 일단 저기 뭐야, 주말에는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실방창에는 1등 공신, 그 실방 응원 1등 공신 우리 영종도 감독님하고 저기. 예, 아니요. 이쁜이 단장님 오늘 다 끝났어요. 끝나긴 한데 이 기사님 어디 계신데 우리 기다리지. 이 기사님 오신다 그러면요 밤 새도록 그리다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말만 해요, 말만 해요. 여기서 재워드리기도 안 돼요. 언능 와요. 그렇게 좀 이상하네. 점점 나오는 말이 점점 이상해지네. 언능 오시면 돼요. 뭘 걱정을 해요. 내일 오시래. 내일 오시면 집에 집구석이 어딘데요? 2단지 데려 모셔다 드린다고. 오신다네요. 그 수도권은 금요일날 하면 오신다네요, 정보국장님이. 그런데 여기는 봄에는 금요일도 하죠. 아, 독하네. 독이요. 정보국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문 연대. 독여, 독여.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내가 졌소.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누가 노래 부르실 거예요? 우리 여기 영종도가 아니라 여기는 저기잖아요? 강화인데. 영종도 가수님의 노래를 한번 또 초청해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까 나 언니가 곰배령 불렀을 때는 언니가 곰배령 불렀나요? 이 옹이 불렀나요? 그거 나중에 떼어먹은 거 나중에 주더니 아까 곰배령 불렀을 때 2만 원 외상한 거 아직 안 줬는데 안 주네? 속았어? 이따 준다. 일단 만 원 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놓쳤어. 아니, 오늘은
모든 미련을 버리게 됐어요. 버리게 됐고 또 내일은 또 내한테 주어진 내일의 것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심이었고요. 우리 실방창에 오셔서 우리 이쁜이 분가님 실방창 방구석 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국장님 천사님 또 위에 매달려서 응원해주신 우리 인편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띵똥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봤으니 나오세요.